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해나다이기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요 억상이고요. 오늘 이 시간은 행복한 꽃그릇 화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그런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이번 시간에 두 가지 화분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미리 심어봤어요. 사이즈도 너무 좋고 이제 분갈이할 게 있어서 이렇게 미리 심어봤는데요. 이쪽 화분이 틀리죠, 여러분. 요게 한 세트고 이렇게 딱 갈라서 요게 한 세트, 요게 한 세트예요. 요거는 5월 특가 화분이에요. 이쪽은 8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2, 4, 6, 8, 8 플러스 4. 가격이 너무 좋던데요, 이거. 이게 가격이요. 28,000원과 33,000원. 33,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그 가격을 좀 못 외워갖고 한번 보고 왔는데요. 요게 이제 5월 특가 화분이에요. 이게 총 12개거든요. 8개 가격에 4개를 더 드리는 가격이고, 사이즈가 너무 넉넉하고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서 제가 이렇게 다 심어봤고, 색깔은 거의 옥색톤, 옥색 도자기 톤이죠. 이게 총 도자기 톤이죠. 도자기 색깔. 그렇죠. 여튼 하늘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요. 다리가 없어요. 일단 다리는 없고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요. 아주 넉넉한 화분인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아주 좋고요. 가격이 너무 좋지 않아요? 28,000원? 28,000원이죠. 28,000원이면 하나에 얼마예요, 이게? 총 12개니까. 와, 가격이 대박이다. 28,000원. 10개 넘고 22,000원대인가 봐요, 이게. 와, 싸죠.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데. 먼저 스타일을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5월 특가 화분 6번이에요. 6번이라고 해야 돼요. 번호를 안 쓰면 어떤 화분인지 몰라요. 번호대로 다 그 화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사시고 싶으면 5월 특가 화분 8 플러스 4고, 8 플러스 4까지는 안 해도 되고, 6번이라고 꼭 기재를 해주셔야 이 화분으로 갑니다.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화분으로. 요거의 가격이 28,000원. 와, 하나 2,000원대 화분. 이렇게 큰 거를 여러분께서 사실 수 있습니다. 종이컵을 비교를 해드릴게요. 먼저, 요 스타일이 가는데, 요게 두 개씩 지금 짝꿍을 해서 두 개네요. 보니까. 요렇게 두 개. 또 요거 지금 심어놓은 것도 두 개. 이렇게 가는데요. 종이컵을 넣어보면,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안쪽으로 입구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안쪽으로 입구가 들어왔고, 통이 좀 넓은 화분이고, 사이즈 외경을 이렇게 재보니까 12cm예요. 12cm. 높이는 8.5cm 정도 되고, 내경은 이제 9cm인데, 이게 통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재면은 12cm 가까이 되네요. 보니까. 넓죠? 그리고 다리는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자인은 이렇게 은은한 색상, 튀지 않는 색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요 화분이에요. 요게 이제 2개. 이렇게 짝꿍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디바를 이거는 제가 합식을 시켰는데, 따로따로 신겨져 있는 거였어요, 이게. 근데 제가 이렇게 합식을 시켜봤습니다. 이쁘죠? 여기 색동벌로 해서 복도도 마감을 해줬고, 이렇게 심어도 되고, 창을 심어도 될 것 같아요. 이 화분도 굉장히 넉넉한 화분이에요. 보면, 종이컵을 넣으면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여기가 있고, 키는 이제 종이컵하고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릴, 물결 입구예요. 보면 12cm, 이것도 12cm나 되죠. 넓죠? 높이는 여기 좀 낮죠. 8cm 정도 되네요. 요 화분. 놀라라. 종이컵이 이렇게 놀아요. 근데 이게 2,000원대 화분이에요. 와, 어쨌든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요게 두 개 또 들어가요. 요런 스타일에 두 개 들어갑니다. 다리는 없습니다. 중국에서 수입된 화분이고요. 저는 이제 여기다가 마디바를 이렇게 심었는데, 이게 3두가 아니라 2두는 한 몸이고 얘는 하나였어요. 근데 같이 합식을 해서 심었는데, 핑크핑크하니 이쁘죠? 요거를 심었더니 딱 어울리네요. 그죠? 어울려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심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두 개 보여드렸고, 요거는 레드베리. 제가 합식을 해놨어요. 이거 다육풍경에서 3+1 행사했을 때 데리고 나인데요. 이렇게 합식한 거예요. 이렇게 심으니까 어울리지 않아요? 이쁘죠? 요 화분이에요. 요 화분이에요. 요 화분을 보여드리면, 지금 요거는 이제 색깔이 은은한, 이게 하늘색 톤, 파스텔 톤이 아니라 좀 진한 색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종이컵을 넣어볼까요? 예, 종이컵, 밑에는 안 들어가네요. 여기. 종이컵하고 키가 거의 비슷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다리는 이렇게 생겼고, 옷은 보니까, 거의 11.5, 12, 뭐, 이렇게 거의 지름이 굉장히 넉넉하죠. 8cm 이것도, 높이가 8cm 정도 되는 이 화분이에요. 꽃무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식으로 사방이 다 똑같은 이런 화분이에요. 괜찮지 않아요? 이거 화분 이쁘죠? 요거는 이제 레드벨을 이렇게 네포트를 합시겠더니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심겨졌습니다. 얘도 색동볼로 해서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해서 마감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 스타일이 또 두 개 들어가요. 요거는 이제 요것도 마디바, 오늘 마디바 분갈이 이게 다 풀분에 들어있던 거 제가 오래됐어요. 분갈이 안 해서 목대가 엄청 굵은 무분둥이거든요. 요것도 심어봤어요. 이것도 마디바 색상하고 또 은은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요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보면 이렇게 요런 디자인이에요. 엑스체 마름목? 마름목 모양에 이렇게 되어 있고 다리는 없습니다. 가성비 굉장히 좋은 2,000원대 화분 같습니다. 10cm 지름은 높이는 이것도 한 8cm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봐요. 종이컵이 널널하게 들어갑니다. 종이컵이 높니다. 크죠? 종이컵보다 훨씬 커요. 이건 5월 특가 화분입니다. 요거 두 개. 두 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두 개씩 여섯 가지 스타일로 되어 있네요. 두 개씩 여섯 가지 스타일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요런 무늬. 밑에가 좀 넓어요. 밑에 부분이 좀 넓죠? 이렇게. 디자인, 여기. 그리고 입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종이컵보다 훨씬 커요. 11cm 입구가 높이는 이것도 8cm 정도 나오고요. 크죠? 요게 두 개. 요게 두 개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여기 이제 창을 심어 봤는데, 아이고, 이렇게 흔들릴까? 이거 심어 봤어요. 창 심어도 되고, 이렇게 저처럼 이런 거 심어도 되지만, 핑클룸이나 뭐 나나우꾸미니 이런 군생도 심어도 돼요. 이쁘죠? 꽃무늬 도장이 찍혀 있네요. 이게 뭐지? 튤립 꽃인가? 이런 꽃만 하나. 이렇게 기울으니까 색동벌이 불러가네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보면, 입구는 이렇게. 요거보다 좀 프릴이 얘가 더 굴곡이 있네요. 굴곡이 있고, 얘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 종이컵 넣으면은 이렇게 쏙 들어가고, 입구가 거의 10cm가 넘네요, 다. 요것도 11.5cm 정도 나오거든요. 높이는 8cm? 요거 8.5cm 높이. 9c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 화분이, 이건 특가 화분이에요. 5월 특가 6번으로 하시면 요렇게 12종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덟 개 가격에 4개를 더 드리는 구성입니다. 구성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5월 특가 화분이고, 요거는 5월 특가 화분으로 해서 가격이 너무 좋아요. 28,000원이에요. 여러분, 12개 가져가는데. 28,000원. 하나에 2,000원 얼마야, 그럼? 2,500원도 안 되나봐요. 2,500원. 4, 6개, 24. 2,500원 미만이네. 2,500원. 2,500원도 안 돼요. 2,400 얼마인가 봐요. 너무 좋죠? 사이즈도 너무 좋고, 이쁘고, 되게 잘 어울리죠? 이거는 5월 특가 합은 6번으로 하시면 요거 갑니다. 12종입니다. 가격 28,000원. 와, 대박이다. 엄청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비움이에요. 비움 1번이고요. 가격은 33,000원. 요거는 이제 비움 시리즈 화분을 많이 보셨어요. 사이즈는 이렇게 종이컵 넣으면 이렇게 되고요. 색상은 이제 6가지 색상으로 6개, 6종이고요. 사이즈를 보여드리면 지름이 이것도 10cm 넘죠. 10.5cm 외경, 높이는 한 8cm 정도 됩니다. 이것도 색깔은 이제 6가지 색상으로 다 다르게 되어 있고요. 다리 3개 달려있고 속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그린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얀색 톤도 있어요. 하얀색 그림은 나비에, 이게 나비인가? 나비 아닌가? 그쵸? 그림은 이렇게 다 똑같이 생겼어요. 꽃그림이 그려져 있는 화분 하얀색. 그 다음에 이거는 빨간색. 빨간색도 있고. 6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비움 1번입니다. 여기다도 제가 이렇게 창을 심어봤습니다. 검은색 화분에다가 이런 창을 심어봤어요. 입구가 넓어갖고, 입구가 일자 통으로 원통형으로 이렇게 뻗었어요. 굴곡이 없이 그냥 그대로 똑바로 내려가요. 그런 화분이고, 겨자색이고요. 겨자색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하늘색 화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6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비금 1번이고요. 가격은 33,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행복한 꽃그릇의 화분입니다. 두 가지 스타일로 해서 이렇게 보여드렸고, 보면 이렇게 조이컵 넣으면 여유가 있어요. 두 개 다 쏙 들어가요.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들어가죠. 이거는 5월 특가 화분으로 해서 6번으로 하시면 이게 2,000원대 화분 가성비 완전 좋습니다. 너무 편안하게 심을 수 있고 다리가 없어가지고 빠질 염려도 없고 안정감 있게 선반이나 이런 진열대 위에 올려놓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 은은한 색상, 화려한 색상이 싫다면 이 색상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가격, 사이즈 아주 좋아요. 이쪽은 5월 특가 화분 6번 28,000원이고, 이쪽은 화려한 이 색상의 이 화분은 비움 시리즈의 1번입니다. 가격은 33,000원에 6종으로 해서 데려가실 수 있어요. 품으실 수 있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꽃그릇 화분, 여러분 중국에서 수입된 화분이 많고요. 국산 화분도 소개가 됩니다. 국산 화분도 따로 소개가 되고 하니까 이제 맘에 드시는 거 이제 다른 유튜버님들께서도 소개를 많이 하니까 그거랑 같이 해서 5만 원 이상 하시면 무료 배송이고, 부자재도 많이 잘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주문하시면은 요거 이제 이것도 12종이면 괜찮아요. 사이즈도 좋고. 그래서 요거 사시면 이제 다른 거 필요하신 부자재, 그다음에 뭐 분갈이 용품이라든지 뭐 깔망 뭐 다 있으니까 같이 주문하셔서 두고두고 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화분 소개 영상이었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행복한 꽃 헤나다육이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